네, 항공주가 올라왔습니다. 뭐 항공주도 최근 들어서 또 여러 호재거리들이 될 만한 이야기들은 있잖아요. 많아요. 네. 많고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많이 올라갔잖아.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더 올라갈 것 같습니다. 이게 혹시 대한항공은 사실 어떻게 보면 코로나 이전보다도 좀 주가가 많이 올라가 있는데 네네. LCC 쪽을 좀 봐야 합니까? 조금 이렇게 반대로 보시는 거 좋을 것 같은데 예. 코로나 시기에는 사실은 화물 운임이 정말 좋았거든요. 화물 운임이 좋다 보니까 여객에서 운임이 안 나오더라도 실적이 커버가 됐어요. 그리고 영업이익이 1조 원대를 기록한 항공사는 사실은 대한항공이 유일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반대로 여행이 살아나다 보면은 여객에 대한 운임이 증가를 한다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뭐 주가의 턴어라운드가 나오는 거는 예. LCC가 훨씬 더 회복이 빠를 겁니다. 그래서 LCC 위주로 저는 보는 게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그냥 이렇게 기준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최근 들어서 뭐 홈쇼핑도 그렇고 주변 광고도 그렇고 대부분 보시면 여름 휴가에 대한 패키지 예약들이 정말 광고도 많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예약률 자체가 급증하고 있다라고 뭐 수치상으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5월 달에만 패키지 여행 예약률이 거의 2.5배 늘어났다라고 하고 최근에 일본에서도 이제 얘기를 했잖아요. 우리도 이제 조금 오픈하겠다라고 하다 보니까 일본 관광객에 대한 예약률이 거의 7배 늘어났고요. 이게 여행지 따져보니까 유럽이 여전히 가장 많이 높게 나오고 그다음 뭐 베트남, 괌, 사이판, 태국 있는데 유럽을 제외하고 베트남, 괌, 사이판, 태국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LCC 여행사들이 담당을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조금 뭐 많이 실적 자체가 좋게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항공권 자체에서도 뭐 판매가 많이 늘어나고는 있지만 사실은 저희가 항공권 수치로만 보는 것보다 이게 좋은 긴 흐름으로 간다 이걸 판단을 하려면 얼마나 서칭이 많이 되고 있느냐 이런 것들도 저희가 체크를 해야 되는데 예. 최근 들어서 여행 관련 서적들도 판매가 급증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서울시에서 해외 관광객 유치를 하면 여행사한테 1,000만 원을 지원해 준답니다. 근데 우리나라만 하겠습니까? 하겠죠, 네, 이제는. 다른 나라들도 예. 분명히 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제 보복 여행의 수요가 사실은 이제 시작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사실은 코로나 이전보다 가격적인 측면은 이미 더 많이 올라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아무리 올라가도 2년 반 동안 기다렸던 게 있기 때문에 그래도 여행을 갈 거라는 게 주변 물어보시면 대부분 그렇게 나오실 거예요. 이미 지금 이 시간에도 해외에 있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부럽습니다. 저는 왜 예. 한국에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뭐 그래서 흐름 자체는 저는 굉장히 좋아지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주가가 더 올라갔다고 하더라도 올라올 만한 재료들은 아직은 남아 있다 이런 네. 말씀이신데 그럼 어떤 종목들을 좀 볼까요? 크게 보면은 대한항공을 아까 앞에서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예. 화물 운임 때문에 사실은 거의 회복했어요. 고점 대비하면 거의 16% 정도 마이너스 상태니까 예. 거의 회복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유럽 노선이 얼마나 많이 늘어나느냐에 따라서 실적 찍히는 거 보고 전고점을 터치를 할 거냐 말 거냐가 나올 것 같고요. 예. 제주항공도 많이 회복은 했습니다. 뭐 고점 대비하면 마이너스 22%인데 티웨이 항공 같은 경우에는 고점 대비하면 거의 43% 정도 빠져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올라갈 수 있는 게 조금 많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 제주항공 같은 경우에도 보니까 6월에 19개 노선에 246회를 운항을 한다라고 해요. 예. 전년 대비하면은 거의 한 62% 정도가 증가를 했다라는 건데 승객이 없는데 노선을 증편을 하지는 않겠죠. 그래서 수치상으로도 찍혀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최선호주도 우리가 이 항공주에서 봐야 될 텐데. 네, 항공주에서도 봐도 되는데 예. 사실은 저는 생뚱맞은 다른 한국 항공을 제가 또 가지고 왔거든요. 어떤 의미일까요? 사실 부담되실 거예요. 왜냐면 이게 그래 말을 들어보니까 갈 것 같기도 한데 가격은 바로 조금, 갈까? 가격과요. 부담스러우실 예.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대한항공도 그렇고 LCC도 그렇고 둘 다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게 한국공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항공편이 증편이 되다 보면 비행기 안에서 주변을 보시면 뭐 크레인이나 기계들이 항공기를 움직이잖아요. 예. 이 이제 지상조업을 하는 회사가 한국공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매출액이 항공기 운항 편수랑 굉장히 밀접합니다. 그러니까 항공기 운항 편수가 늘어나면 매출액도 같이 늘어나는 구조고요. 그다음에 항공사들 같은 경우에는 유류 부담 여전히 존재하고요. 환율 부담 여전히 존재하거든요. 근데 한국 공항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비용이 인건비예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상황이랑 사실은 조금 벗어날 수 있는 업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최근 들어서 최근이 아니죠. 작년까지 보면은 LCC 같은 경우에는 유증을 정말 많이 했어요. 유증을 많이 하다 보니까 거래되는
주식 수는 늘어나기는 했지만 사실은 기존에 보유하신 분들이나 새로 보유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부담이 될 수 있거든요. 근데 한국공항 같은 경우에는 유증을 안 했어요. 네, 그래서 항공 관련주들 중에서 유일하게 유증을 안 했다. 라고 생각을 하신다라고 하면은 저는 발행 주식 수 또한 일정하다라는 매력이 저는 분명히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올해 매출은 4,400억 정도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뭐 작년 대비하면 한 28% 정도 오른 거고요. 사실 작년에 항공 편수가 많이 줄다 보니까 영업이익이 적자였거든요. 이제 흑자 전환 할 수 있다. 네, 흑자 전환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영업이익도 한 250억 정도 예상되다 보니까 최근 들어서 이제 바닥 찍고 올라오고 오고 있는 구간이에요. 예. 그래서 저는 앞으로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너무 높게 잡지는 마시고 한 10에서 15% 사이 예. 바운더리 내에서 한 5만 원 선으로 목표가 잡으시고 손절 라인은 4만 3천 원 정도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한국 공항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한 0.7%대 지금 하락률을 기록하는데요. 45,600원 선 목표가는 5만 원으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도 여기까지 드릴게요. 고맙습니다.